멤버들 모두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AOA를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와, 지민. 아이고, 젊은 처자들하고 같이 고생하니까 아이고, 그냥 심장이 둥근. 들어와, 들어와. 그토록 기다리던 AOA가 인간의 조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들어갈게. 머리 만졌어. 아! 왔어, 왔어. 자, AOA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첫번째 보고 우리가 아, 우리 보자. 그래, 우리도 언제 가. 그래, 야. 맞아. 웃어야지. 예. KBS 뮤직뱅. 그녀들이 돌아왔다. 얼굴맹진이야. 식사하면서 부탁하세요. 고양이 야옹 고양이 춤이야? 근데 고양이 하나씩 때릴까? 그렇지. 원래 너무 사뿐사뿐 기간 동안 금남의 직업에 도전하며 생활하고. 내가 지금 스타일리스트 하고 있고. 네. 개코는 지금 속옷 디자이너로 지금. 우와. 우와. 일하고 있고. 해주세요. 일하고 해주세요. 속옷을 디자이너. 야 지민아 너 부탁합니다. AOA 분들도 스케줄 하려고 되게 일찍 샵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샵 직원들은 그거보다 더 일찍 와서 네. 준비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분들한테 자꾸 웃어주고 3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샵에서는. 아, 미소? 알아요, 알아요. 어? 알아요? 그죠? 어, 3번. 아, 1번, 1번, 빨리, 빨리. 안다, 안다. 벌써 알아. 방이 비밀인데? 저희 화장실. 어, 미용과 나왔어? 저희 어머니 미용하세요. 아, 1번이 빨리빨리야? 네, 네. 1번이 빨리. 야, 주연아 1번, 음식 1번, 주연아 1번. 뼈가 이렇게 순식간에 쌓이네. 와, 이거 가려놨어요. 이거 진짜. 너 혼자 이거를 지금 지민아. 이거 뭐야? 아니요, 좋아. 감사하게 뭐.
자, 그러면 여기서 나 이미지 게임 갑니다. 나는 이 여섯 남자 중에 이 남자하고는 하루 정도는 정말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 어? 간다, 간다. 어, 자, 생각 좀 했지. 쉽게. 만약에. 됐지? 실현은 안 되지만, 만약에. 아, 힘들다. 이 여섯 명밖에 없다. 하나, 둘, 셋! 나이스! 김두 둘, 정태호 둘, 형 준현이 없어. 야 가져가, 이거 치워 니네 뭐. 너 숨 쉬어. 그렇죠. 야 이거 따, 따로 다 해서 이거 이거 의심을 안 해. 나 갈비뼈 의심을 안 해. 누워 앉았어. 3번 여러분 3번. 근데 우리가 여성분들이 하는 직업인데 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제일 힘들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미용. 저 어머니가 미용을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보면 보고 있으면 하루 앉을 시간이 하나도 없죠. 똑같은 얘기하네. 네,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손님이 계속 오면 엄마가 밥을 먹으면 손님들이 다 기다려야 되니까 밥을 못 먹고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24시간. 어머니 40kg가 안 됐어요. 또 뭐가 좀 있는 거죠? 저는 듣자마자 황경미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 일단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계속 이제 깨끗하지 못한 거 해야 되고. 오빠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한 30분 있다가 나가야 돼요. 끝났죠. 우리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진실 게임이라도 하자. 우리 왜 죽어라고. 아까 그거 진짜로. 네, 진짜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봬요. 화이팅. 철현 안녕. 학교 잡고 잘 가. 끝도 없어. 이 아쉬움. 그럼 잘까?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네 마음. 야 근데 쟤네 저 곰솥으로 안 들어갔는데 다 먹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V 무지개로 해주세요. 아이고.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못 일어나는 준호를 결국 제작진이 깨웁니다. 세상에서 최고 졸리다. 오, 대박 사건. 오, 추워. 오늘은 개그맨 회의실이 있는 건물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지역에 됐어요. 아이고, 안녕. 영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새벽거리를 예쁘게 만드는 아저씨. 저기 신관에는 쓰레기통 비우다가 새로 다 갔어요, 진짜. 너무 막 흘러내리는 커피가 너무 많아. 나 커피가 그렇게 직무스러운 건 처음이었나.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한 번씩 해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러게. 응, 그죠? 근데 우리 진종심 여사님은 이렇게 단아하세요. 이렇게 탁 머리를 탁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 같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개그 콘서트로. 자, 갑니다. 짜라잔, 어, 짜라잔, 어. 좀 심하긴 하네요. 여러분, 쓰레기 봉지 채로 들어야겠는데? 네, 그게 가서 골라야 돼. 아, 이거 진짜 쓰레기다, 이거 진짜. 어? 그러니까 왜 여기 우리 청소 아줌마들이 여기 와서 화장실에서 내가 가끔 이렇게 들어요. 밖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벌레 보고 있으면 밖에서 어이 그 이 자식들 이 자동적으로 그 짱슛이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잖아. 아, 그러네. 그죠? 지금 나 이게 답답하네. 벌써 보자마자. 예. 네. 그렇잖아요. 뭐 다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이 그죠? 먹는 거는. 예. 네. 사람이 많아요. 여기 115명이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리는 거는 이렇게 캔은 캔, 종이는 종이. 이게 뭐 플라스틱이 커피 같은 거 먹으면 딱딱 분리수거만 해주면 우리는 그게 만족하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원장 맡아가지고 제 하부 조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는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깨끗이 사용하자고요. 아, 진짜 씨. 해든 놈은 해든 놈. 아유 씨. 사랑하는 개그 콘서트 후배들아. 내가 새벽 5시에 KBS 환경미화원을 직접 일을 해보니 정말 힘들구나. 우리 KBS 환경미화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님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깨끗한 개그를 위해서 제발 좀 쓰레기 좀 분리수거하고 깔끔하게 작가실 좀 사용하자꾸나. KBS 개그 콘서트 후배들 화이팅! 다른 멤버들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배달 준비를 하는 모습이 많이 능숙해졌네요. 7층에 9층이 있거든요. 예. 내가 3개월 동안 예. 돌절 당해갖고 왔더니 다 끊어졌어요. 아. 친구 고객 좀 여기다 중건 좀 해갖고 오세요. 여기다 둘게요. 네. 네. 아, 회의 중이시오. 회의 중이시오. 아, 괜찮으세요? 예. 예. 아, 저 좀 늦어가지고. 아, 예. 아, 예. 아, 그 회,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네. 네, 아, 회의 중이신. 아, 아, 제가 요, 내일까지 여기서 일하는데. 네. 임병준 님과, 네. 아, 예, 아. 아, 이거 약, 많이 하시는구나, 약. 예, 이거. 아, 예, 수점장님이시고. 그리고 윤기준 님께서. 아, 저, 아, 두 분이 이거 많이 하시네. 예. 네. 아,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한 몇 달 다리 골절 때문에 쉬셔가지고. 요 건물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끊겼다고 그러셔가지고 잘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요즘 연말이라 챙기셔야 됩니다. 프리미엄으로 네. 회의중 씨, 아이고 최희중 씨, 아이고 늦었습니다.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김태훈 님. 네. 네네. 여기죠. 아, 잠깐만. 많이 보셨죠? 아, 저 시간 많이 먹이고 있어요. 아, 근데 저희 선생님 안 드세요? 이거 같이 드세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다고 할 때 가장 늦을 때라는 말이. 국장인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은 해드려요. 김우빈 씨가 이제 당 줄이기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전 이민호 씨팬이어서. 아, 알겠습니다. 찾는 게 없네요. 제가 꿈꾸는 새벽 살펴보고 나중에 네. 신청하도록 할게요. 아, 그래. 아직 찾는 게 없으시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갑시다.
이 배달하시고. 아, 이거 놓고 가야 돼요. 네. 아, 네네. 네. 아, 예. 어, 예, 들어가, 네. 예. 아, 아직 출근은 다 아직 안 하신 건가 봐요. 네네. 아. 9시까지나. 아, 그, 잘 모여보세요. 저 일단, 예. 일단, 시우님. 네. 사실 우리 직장인들. 간 정말 연말 연시도 되고 1월 1일부터 우리가 또 건강 챙기려고 뭐 금연이니 뭐 절주, 금주 뭐 이런 거 할 건데 그런 계획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하면서 쓰실게요. 아, 그, 예, 그렇죠. 네. 제가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주저리주저리 떠들라 그랬는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제거 챙겨야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네, 전에 적어봐서 아, 그렇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참 꼭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뭐 건강을 배달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참. 이제야 자신감이 좀 생겼네요. 네. 아, 요즘 바쁘신 시간인가? 예,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조금. 그 전에 준비하셔야죠. 어,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챙겨야 되거든요. 저도 우리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건강을 이렇게 챙겨드리게 돼서 저 또한 뿌듯합니다. 이런 말씀이면 좋긴 좋거든요. 아이고, 저는 올해 즐거운 일주일 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준현 씨, 수고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 너무 좋았는데요. 일반 친구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뭐 했어? 주말에요? 어. 놀러 갔어요. 놀러 갔어? 완전 신났는데? 네. 어, 네. 오늘 컨디션.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네, 아, 너무 멋있는데. 태호 선생님은 근교 농장으로 야외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배추. 배추, 배추로 뭐 만들 수 있죠? 김치. 김치, 배추 김치. 또? 양배추. 야, 이걸로. 겨울에 엄마가 김장당 가서 김치 만드는 거예요. 네. 배추한테 뭘 줘야지 이렇게 크게 자라지? 물! 햇빛! 씨앗! 맞아. 비도 줘야 되고, 뭐. 와우, 독하네. 합사람.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잡고 위로 뿌! 뭐야 앞으로 가세요. 무거워. 어? 무거워. 얼른 가자. 좋아, 좋았어. 내가 장난이야. 아이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개코 씨, 그건 뭐예요? 아침에 좀 드시라고 음료수를. 신제품 착용 테스트를 하는 것도 유일한 남자 사원 개코의 몫입니다.
귀찮다. 양말 맞추시는 거야? 지금 뭔데? 잘 어울리시네. 팔길이랑 발길이도 너무 잘 어울리네. 여기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의 위치가 맞네. 아니 왜냐면 이 무릎이 네. 이 신축을 위해서 메쉬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 팔꿈치도 그렇고.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네, 네. 그래서 이 무릎이 정확한 지역. 그 다리 이렇게 좀. 괜찮아요? 이건 어떤 분이 디자인을 하신 어떤 분이요? 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보시는 거 같아요. 다른 제품도 착용해 보는데요. 가깝게 딱 뜯는데. 자, 과장님 가.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좋아요. 그거 좀 힘드시죠? 그걸 좀 바뀌는. 네, 지금 여기는 완성품이 아니어서 저희가 라이팅. 처음엔 부끄러워하더니 이젠 열심히 하네요. 기린은 어디 온 걸까요? 오늘날 저희 그 연탄 배달 그 봉사활동 가거든요. 그때 기린 씨도 아마 같이 갈 거예요. 1년에 한 번인데 제가 그때 걸린 거예요. 오늘은 전 직원이 함께 독거노인께 연탄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힘 좋습니다. 이거 오늘 몇 번째 나온 거야? 전 두 번째. 두 번째? 작년에 한 번 하고. 장애물 있어요, 조심해요. 장애물! 전방에 장애물! 전방에 장애물 조심하십시오. 아, 뭐, 선배님 옆에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정말 기운이 나고 즐겁습니다. 아까 누가 더 싫었어요? 저 누가 뒤에 잡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멀지라도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수백 장의 연탄을 열심히 배달하는데요. 3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소에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밝게 계신 것 같아요. 아! 아! 몸은 힘들지만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진짜 힘드네.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는 게 좀 좋은 게 아 미용실에서는 왜 걸림돌이만 됐는데 여기는 그래도 하는 거 같으니까 나도 뭔가를. 맞아. 오씨 이게 칭찬 하나 더 해야지. 정말 칭찬은 볼에도 춤추게 하네요 진짜. 야 이거는 완전 소리 안 문데? 소리 3 2 2 1 예! 다들 고생한 덕분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겠네요. 그 시간 준호는 회의실의 청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구만.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이거 다 드실 거죠? 햄버거 따로 버리지 마세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없애는 건데 앞장서겠습니다. 아, 그건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절대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계신다는 거예요? 민간 쓰레기통. 네, 제가 민간 음식 쓰레기 처리통이 돼요. 다 먹는다. 네, 음식물 쓰레기. 제가 지금 인간의 조건에서 그 금남의 직업 체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와서 여기를 해봤더니 음식물이 이만큼 쌓였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일일이 다 분리수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해봤는데 그 분리수거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너무 고맙겠다.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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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리수거합시다. 네. 준호 씨, 이번엔 또 어디에 오신 거예요? 30초 동안 해야 효과를 보거든요. 동민이 아니야? 해서 나쁠 건 없을 때 일단 이게. 아, 드시면 동민이네. 네? 동민아! 동민아! 들어라고? 아, 들어라고. 네? 어우, 동민아. 아유, 동진 씨, 안녕하세요. 아, 뭐 하는 거야, 또, 이거를. 왜 갖고 와? 아, 청소하는 게 있어. 아, 지금 여기 장비들, 지금 물, 저기, 조심해. 내려놔, 내려놔. 네, 내려놓고. 뭐 야, 너 2시에 하나? 뭐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조건에서. 아, 인간의 조건? 금남의 직업 체험에서 내가 지금 4일 동안 새벽 5시 출근해가지고 청소부를 여기 KBS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솔직히 DJ일 것 같아. 알죠, 앉아. 저 앉아? 앉아. 어, 예. 네, 앉아. 오늘 청소부로서 그럼 내가 세상에다가 좀 얘기해. 아, 그래, 그래. 좋네. 네. 아니, 뭐, 저희가. 네. 오프닝 하고 있을 때 바깥에. 네. 저희 오픈 스튜디오 유리창을 누가 열심히 닦고 있기를 봤더니. 네. 청취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서 알았어요. 어? 밖에 네. 김준호다! 한석수 님도 얘기해주시고, 김명민 님도 김준호다! 어, 근데 지금 바깥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일단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인사 좀 전해주시죠. 라디오 제목이 뭐였죠? 아, 조정치 장동민 2시. 2시입니다, 2시. 그냥 2시야? 네. 그래, 2시. 네. 조정치 장동민의 2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불이까. 아이씨, 아아 왜. 아, 진짜. 아니, 복장도 좀 특이하시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아니, 저희가 이 그 인간의 조건에서. 아. 금남의 직업 체험을 하고 있어요. 2층 쓰레기통 다 비우고 제떨이 청소하고 하는데 제떨이에 그 침 뱉는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네. 그 티슈 있잖아요. 손 닦는 거. 네. 거기에 라면을 집어넣는 이상한 라면을? 와, 나 별의별 희한한 놈들 다 있대. 이때는 플라스틱 캔이라도 네. 따로 조그만 어떤 봉지라도 담아주시면 아, 거기에 청소하시는 미화원 분들이 무조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팀이세요? 아, 저 AOA 팀이에요. 걸스데이 바빠요? 네, 좀 많이. 아, AOA 더 바빠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 스케줄은 전혀 장난 아니에요. 아이, 봤는데, 이거 참. AOA 빡빡해. 애들 잠을 못 자는데. 아, 진짜. 내일이 마지막이야. 아, 벌써 4일이나 됐어요. 근데. 되게 일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섭섭하죠. 진짜. 저 사람도 스타일리스트인가 봐. 남자야, 남자. 내 라이벌인데? 경쟁자? 남자 스타일리스트. 여기에요? 어? 진짜 경쟁자네? 남자네? 반납하세요? 저도요. 맞습니다. 스타일리스트세요? 예예. 예. 저도요. 아 예. 응? 연예인 누구 하세요? 저희 신동엽 씨랑 윤진서 씨 담당하고 있어요. 윤진서 씨? 제가 지금 이제 금남의 직업 내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금남의 직업에 이제 남자분이 계셔서 아, 되게 진짜요? 좀 예 물어볼 것도 많고 막 그래서 그 여자들 많은 데서 일하는 불편함 같은 건 없어요? 아, 아무래도 좀 있긴 있죠. 뭐 어떤 거 있어요? 아니 뭐 남자들끼리 있으면 뻔하죠. 뭐 같이 뭐 여자 얘기하거나 그치 그거잖아요. 여자들도 세심하잖아요. 맞춰줘야 되죠 뭐. 그렇죠. 그 팁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거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파가 있어요. 파가 있어요? 파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 조그만 데도 또?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항상 중립 시켜야 돼. 중, 아 중립. 아,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하지 말고 네. 무조건 중립. 아. 그러니까 사소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힘들지 하면서 네. 아이스 안 올까 항상. 아, 아이스 안. 그다음에 뭐 굳은 거 있으면 네. 남자니까. 아. 뭐 사무실 전부 나갔으면 뭐 그런 거 가요. 그저께 했거든요 제가. 똑같구나 네. 여기도. 중요한 거는 네. 진짜 어느 항상 중립을 지켜야 돼. 그게, 중, 중립. 네, 그게 가장 중요해. 제일 중요한 중립. 알겠습니다. 자 선배님 아, 네. 정말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년차 선배님. 스타일리스트 우종이 찾아온 곳은 연예인들에게 예쁜 옷과 다양한 소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어제 입었어요. 어제 입었어요? 네. 누가요? 혜정이. AOA. 체크해볼게요. 네. 어디서 입었나요? 인간의 조건에서. 네. 이거 입었어요. 예, 입었어요? 네. 아, 반납 오신 거라고요? 네네네. 아, 저도 왔어요. 괜찮아요. 저요, 저요. 아, 죄송해요. 하이, 이쪽으로 주세요. 죄송합니다. 바이크 반납이야. 저한테 반납하시죠. 가져갈 거? 네. 내일 스케줄 때 입을 거 네. 골라주시면 돼요. 아, 여기서요? 괜찮죠?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이제 가져올 거고.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 네. 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편, 개코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업무에 한창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개코를 응원하기 위해 준호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누구야? 애기야 누구야? 얘 누구야? 나야. 이렇게 먹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패스트는 없어.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모든 모습이 그런 거야. 빠르게 빠싸못 어휴 안녕하세요 아 야근을 이렇게 다 하시네요? 아 지금 원래 6시 반이 퇴근 시간인데 어. 지금 아무도 지금 퇴근 안 하시네요. 다 계신 거 같은데? 네 전부 계시네요. 전 한 10분 계시는 줄 알고 두번에서 왔는데 이렇게 많이 계시네. 잘 먹겠습니다. 얼마 했으면요? 선생님 어때요? 일은 잘해요? 오늘 피팅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피팅한 이거 그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개콘에서는 그냥 헤어 벗거든요. 개콘에서는 그냥 헤어 벗거든요. 개콘에서는 여기다 뽀뽀 같은 거 여기 돌리 그려서 내가 형 돌리잖아. 그래서 이런 몸에 또 어울리는 속옷 남자들 40, 50대는 이런 몸이에요 다. 뭐야 결정 맞는 거 뭐야 어디야. 아니 수진 씨 어디가. 아니 부장님 어디 가세요. 어? 아니 다들 어디 가. 아니 왜 구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두 분 덕에 정리하고 같이 가시죠. 원래 퇴근길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느낌. 9시 반에 퇴근하고 뭐하냐. 들어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멤버들이 퇴근하고 숙소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휴 힘들어. 개코야. 왔어요. 어, 왔어. 아유, 왔어, 건남. 어이구, 힘들어. 어이, 우정이 있어. 아, 우정 언제 왔어? 너 일찍 끝났네? 나, 응? 나 먼저 잘게. 왜?
나 좀 이따 출근해야 돼. 좀 이따가 출근한다고? 샵에서 옷 입히고 아침 새벽 방송에서 아침 방송 그거부터 시작이야. 대박이다 진짜. 먼저 잘 되지? 어, 자. 잘 아침 빨리 자. 내가 착해. 나 알지 그거 충분히. 나 알지 형. 형 봐. 아, 충분히 알지. 그럼 또 뭐라도 먹어야 돼 나도. 형 죽겠어. 제가 끓일게. 일단은 AOA가 먹은 찌꺼기를 한번 먹어보자. 아, 찌꺼기야. 왜? 찌꺼기를. 맛있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와, 이거 진짜 맛있나 봐. 저 형 입맛 짜거든, 지금 짜거든. 통맛은 너무 맛있어, 통맛에. 여기 짠 형이거든. 나 통맛 좋아하는데. 응?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행복해 진짜. 이게 행복이다 그냥. 뭔 일 아무튼 힘들고 막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야쿠르트 좀 드실래요? 응. 그리고 어, 형 이따가 개코랑 개코랑 둘이 이거 야쿠르트 대회. 빨리 먹기 대회. 빨리 먹기 어. 대회. 야 그럼 지금 해줘. 야쿠르트. 할래요? 밥 다 먹고. 다 먹었어. 세팅해. 우리 야쿠르트 먹기 게임을 해서 아 타이틀 매치에 뭐 벌칙으로 여장하게 한번 가자. 여장하게 왜 여장하게 한번 가자. 여장 지난 2년간 여장 매주 매주 가발을 쓰고 매주 수영복을 입고 2005년이었지 집으로 할머니를 2년 2개월 동안 했다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샤론스톤 비욘세 김연아 하다하다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비너스 그냥 살색 쫄쫄이 있고. 저기 여러분 죄송한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아까 다시 늙이를 뭔 야 분유수거 꼬개라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어? 비닐하고 플라스틱하고 정확하게 나눠라. 네. 민. 시작. 오. 시작. 만세! 만세! 얼었어, 얼었어. 개코야. 만세! 만세. 어? 어? 자, 만세 어떻게 돼? 육안으로 봐도 개코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많이 남았어. 개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냥 보여요, 보여. 너무 많이 남았어. 개코야. 아, 자, 뭘로 분장하지? 캐러나이스. 자. 야, 이거 몇 턴이? 이거 누구 거니? 이거 몇 토야? 왜? 가부키를 해야 돼, 가부키를. 아니. 어, 너무 하얀 거 같은데요? 이거 몇 턴이? 21호 상당히 밝다. 몇 토까지 있는 건데? 여기 영안실 아니죠? 아니라니까 예쁘다니까. 아니 약간 좀 불안해서. 아니 근데 지금 하얘 하얀데 네. 이제 색조 화장 넣고 하면 화사하게 나온다니까 더. 아유 이게 뭐야. 아유 징그러워. 아유 최악이다 최악 진짜. 아유 진짜 망했다 진짜.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예쁘게 됐어. 아 예뻐. 최악이다 최악 진짜. 예쁘다. 예뻐. 개코 씨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이중에 가자. 네. 시크한 느낌.
날라갔어 개코 날라갔어 아 미쳤다 미쳤어 아 진짜 아 뭐야 아 내 옷이야 진짜 옷이야 아 배 진짜 아, 개코 왔잖아. 아, 어려워. 아, 우정이 형 빨리 차. 아, 왜 이렇게 웃기냐? 형 차. 지금 딱 자기 좋은 시간에 한 시간 잘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해 한 시간 잘 수 있는지. 멤버들의 짓궂은 장난이 끝나고 우정은 평소보다 조금 빨리 출근을 합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30분 정확히 10분 전에 오늘의 일과가 끝났는데 다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돌 스케줄 아 뭐야 뭐야 선배님 안녕하세요. 추운데 아 선배님 아 선배님 나 이거 지문 인식이라도 좀 시켜줘요. 맨날 여기 서서 기다리고 아 추워 나도 이거 해줘요. 근데 왜 나 지금 왜 출근 예? 원래 그래요? 저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있는데요? 저도요 아 선배님 눈이 빨개 어떻게 눈 빨개 자면 더 피곤할 것 같아서 안 잤어요. 아 자면 할까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우종은 잠도 못 자고 많이 피곤하지만 선배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가자. 선배님 맨날 새벽마다 이렇게 가면 피곤해요? 차에선 거의 기절. 자면서 가야지. 5시에 일해야 되니까. 여기가 탈의실이에요? 춥다. 5, 6벌. 미나 없이 네. 6벌 맞고요. 일단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왜? 가르치 나가요, 빨리. 아, 이게 좀 애로사항이야, 이게. 이게 좀 무서워. 갈아입을 때는 나가야 된다는 거. 매일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했던 준호. 오늘도 역시 힘겹게 출근합니다. 오, 가시죠. 왜 둘이 가는데? 둘이 계속 반복되지? 즐겁네요. 즐거워요. 5일 동안 내 나이 40인데 신경이 된 것 같아. 신경이. 아유, 추워. 아유, 추워. 피곤하고. 아유. 아유, 또 늦었네. 아직 안 끝났는데. 아유, 형님. 와, 이미 청소들 하고 계신 거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러 오셨네. 하루 안 봤다고 또 보고 싶대.
그게 맞아요. 별로? 환경미화원 5일째. 어느새 청소하는 일이 능숙해졌습니다. 선배님에게 전수받은 방법으로 복도 청소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에어웨이 스탠바이 할게요. 가장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역시 다릅니다. 짧은 치마도 단발머리로 흥행 2연타를 뭐 그야말로 성공을 했잖아요. 예. 저 오늘 보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잠깐 모셔볼까요? 빨리 보세요. 저요? 네네. 이분에게 좀 네. 저 오늘 보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아, 네. 네. 저희 막내 스타일리스트. 막내 스타일리스트예요? 예, 네. 네. 잠깐 모셔볼까요? 좀 빨리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 스타일을 맡고 있는 조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그래.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이번에 KBS 인간의 조건에서 네. 지금 이제 AOA의 스타일리스트로 아. 금남의 세계에 빠져본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차가 됐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스타일 좀 봐드릴까요? 아니요, 됐고요. 예. 내려가시고 거울 좀 보실래요? 아, 됐어요, 됐어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네. 저 스타일 계속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AOA 화이팅! 예. 네. 좋아요. 예. 고양이 진짜 뭘 참고하는 거야? 어차피 네. 죽고 싶어. 아, 조우종 2시 반, 준호형 4시 반, 정태호 7시, 개코 7시 반, 난 8시 반. 신난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 잘하네. 되네 이제. 응?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배달 지역으로 출발하는 준현. 오늘도 잘할 수 있겠죠? 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왔어. 배달 왔어요. 예, 수고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야쿠르트. 취직했어요. 아, 오늘 야쿠르트는 게시해 주세요. 이거 시음용이에요. 그냥 뚜껑 까고 바로 마셔야 돼. 야, 이, 딴 상태로 바로. 어디서 힘드시겠다. 어? 좀 걸어야지 좋지 뭐. 평소 운동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 시장 나오셨구나. 괜찮습니다. 저 정말 진짜 바빠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아,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먹고 싶어. 뭘 넣을 거야? 에이스 10개. 에이스 10개. 에이스 10개. 4,000원이요. 아, 예, 예, 예. 많이.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수고하세요. 요런 재미가 있네. 헛다리. 아, 잠깐 쉬어야겠다. 하나 먹어도 되겠지? 계산하면 되겠지, 나중에.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이게.
아니, 근데 아니 나도 매상에 일조하는 거 아니야 이게. 통짜로 달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유. 그냥 이게 좀 먹으면서 해야지. 아, 시간이. 또 뭐 있지? 아, 시음료는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시음료는. 아, 이건 뭐지, 이거? 내 매상 올리는 건데, 뭐. 어? 오. 아, 이게 또.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마지막 날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첫날부터 먹어봤어야 돼. 먹어봐야, 어? 고객들한테 먹어보고 얘기, 안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아, 맛있다. 아. 이제 가서 한번. 이것저것 대보고 속옷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후 3시 이전으로 여기다 이렇게 쓰면서 출근 마지막 날 개코는 직접 디자인한 속옷을 제작해 봅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팬티예요. 잘 보면 어떤 속옷이 완성될까요? 어 너무 크 너무 작네 이게. 남성 속옷 샘플이 나와가지고요. 핏을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그냥 입고 왔습니다. 이거 어제부터 너무 자주 이렇게 가까이서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 계속? 엉덩이 쪽에 이렇게 제 프린트가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피팅 느낌이 어떤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앞부분에는 이렇게 눈 귀가 이게 좀 사람 얼굴이 좀 도식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이제 안을 좀 열어보면은 해골 마크가 있는데 이제 깔끔하게 입자 뭐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거는 남자분들이 또 샤워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입으실 때 딱 이렇게 보면은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좀 더 이런 밴드 부분에 이런 거 같이 써주거나 완성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이 밴드 부분에요? 그렇죠. 요런다고 걔 자기만의 이니셜을 새기거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느낌 so good.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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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융산 동화로 커다란 숭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커다란? 숭무! 어제 우리 밭에서 무 뽑았죠? 네! 오, 뽑았죠? 자, 오늘 그 숭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또 아기자기한 면이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되면. 태훈 씨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난 망고였어요. 망고 준비됐나요? 네! 맞아요. 한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밭에 나와 일을 하려고 나왔어요. 아이고 오늘은 밭에 뭐를 심지? 로봇을 심을까? 인형을 심을까? 여러분들은 뭘 심고 싶어요? 그래요. 할아버지는 무씨앗을 얻어서 무씨앗을 콕 하고 심었어요. 씨,
씨를 뿌리고 하룻밤 이틀밤 씨 싹이 났어요. 이렇게 싹이 아 그렇구나 써요. 그렇게 커다란 순무가 자란 거예요. 누가 엉터 구구나. 이래 어쩐다. 누가 너무 커서 뽑히지를 않네. 우리 할멈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할멈 나 좀 도와줘. 할멈 나 좀 도와줘. 아이고 무슨 일이래요. 영차 자자자.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월월 무슨 일이 월월 내가 도와줄게 월월. 지 영차. 아 그런데 누가 또 뽑히질 않았어요.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바둑이가 나 좀 도와줘. 영 내가 도와주겠다냐. 영차 고생한다. 자 영차. 아 안되겠어요. 딱 한 친구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뽑힐 줄 알았는데 모두가 함께 열심히 영차 하니까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뽑혔어요. 한 개만 더 읽어주세요. 너무 짧았어요? 네. 아이고. 자 이제 이모려면 분위수가 가지고 그럼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는데 설마. 여기 있다 봄이야. 오 됐네.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종이. 오 됐어요. 조금씩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저희 또 미화원 어머님들이 아, 이 녀석들 기특하구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파마약 안 발라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도와줘요. 네 알겠습니다. 오 내 이름 써있어. 야 잘 됐다. 피 안 닿게. 어? 이거 맨손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아... 피씨 이거 뜯어주세요. 네. 한 번 했는데 벌써 아파. 선배님은 맨손으로 하셨잖아. 아 선배님도 손 이러네. 이거 하고 나니까 일어나네요 이렇게. 근데 저는 많이 나아진 건데. 아... 정말 잘 샀다. 자 그럼 선배들이 오기 전에 포장을 해야죠. 포장을 하고 상처가 났을 때 이제 추운데 그냥 다니면 안 되니까 선생님 장갑입니다. 장갑. 아 이거 사주고서도 욕먹을까 무서워. 여자 선물 고를 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 기린은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줄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물을 또 좀 몰래 드려야 될 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차해주면 돼요. 어? 여기 계셨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써있는 이름이 탄이라고 써있는.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엄청 써야지. 아니 잠깐만 갈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머리나 다시 한번 만들게. 여기 왁스 가지고
어? 뭐야? 어? 네 건가 보다. 감사합니다. 뭐지 이거? 감사합니다. 되게 한번 찾아가지고. 아! 어? 아! 어, 뭐야 이거? 어? 아니 뭐지? 어. 아, 너무. 많이 아쉽나? 그러면은. 저희요, 꽃등심 네. 3인분. 꽃등심 3인분. 네. 네. 오늘 많이 돼요. 네. 가기 전에 우리 선배님들 제가 마지막이라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또 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자. 뭐예요? 우종이 준비한 선물은 양말과 페트병 뚜껑을 이용한 바늘 방석 반지입니다. 어? 쉽지 않은 작업이라 역시 태호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열심히 만들어 뜻깊은 선물을 완성했습니다. 헐, 만든 거예요? 네, 만들었어요.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대박. 하트야, 하트. 팀이 다 이거 갖고 출동하는 날이 꼭 오길 바래. 설린 선배 잠깐 탕비실로 나와. 요. 어이씨. 에이. 맞는다, 씨.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자. 선물 샀어. 열어봐. 안 찾아도 돼. 너무 고맙고 많이 챙겨줘가지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도 이게 은근히 많이 붙어있었어 우리. 쓸데없이 정 들어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 정을 안 줄 알았는데. 뭐 인연이란 게 뭐 어?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지 한번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우리 태호 선생님 와서 재미 있었나요? 태호 선생님. 태호 선생님 오늘까지만 오고 내일부터는 이제 안 오신대요. 태호 선생님. 정태호 선생님이요. 내일도 안 오고 월, 화, 수 그때만 와요? 아니요. 매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오는 거 아니고 계속 안 오세요. 어제 저녁에 선생님이랑 편지 썼던 거 기억나요? 네. 네. 정태호 선생님 와서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아, 놀아줘서. 선생님 놀아줘서 고마웠어요? 친구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친구들. 네. 가줄게요. 우리 건강하게 중국에 사야 돼, 알았죠? 알았어요. Never be the same.
잘 먹어. 안녕. 아이고야. 적당한 여성을 만나면 좋겠네요. 화요일 날. 아, 받았어. 금, 토, 일, 월, 화. 아, 아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진짜. 아닙니다. 아. 금남의 직업은 정말 힘들고 금남의 직업은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를 깨닫게 해주는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울고 싶지만 이거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야? 이거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야? 아... 이제 모든 멤버들이 동료들과 이별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송현 씨가 한 번 더 할게요. 네. 송현 씨 인간의 조건. 얘들아, 수고했어. 이제 나는 간다. 어디가? 야, 야, 아, 정말. 넌 정말 끝까지 일을 하게 만들어? 아, 나 얘들이 진짜. 왜 이러지? 익숙치 않은 이별이야. 왜 그러지? 왜 너무 문득 찾아왔지? 5일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괜히 아쉬워. 어? 어?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하고. 네. 나는 정들었는데. 그러니까. 해주면서. 야근이네, 야근. 모두가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는 시각. 준현도 마지막 송별회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준현 씨 노래 한번 들어보고.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5일간의 금남의 직업 체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양한 금남의 직업에 도전한 멤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변기 닦고 소변기 닦고 쓰레기통 비우고 다시 화장실 가서 뭐야? 돌아버린다니까? 그분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 직장이 55살 이상 먹고 들어와서 이런 데가 어딨냐. 계속 행복 바이러스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히려 되게 단순해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길 가다가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부르는, 일단 그분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하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온 동네의 엄마야. 온 동네 사람들의 엄마고. 그런 뿌듯한 그런 어머님들의 프라이드를 나도 이제 슬슬 느끼고.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깨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들이 하는 직업에 남자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편견. 또 반대로 또 남자들이 하는 일에도 분명히 여자들이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은 남자 여자 그냥 그게 아니라 일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누구 씨, 뭐 유치원 선생님 정태호 씨, 유치원 선생님 뭐 김기리 씨, 영희 씨,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개그맨, 개그우먼은 어떻게 통일할까요? 그건 이제 그 성별 그냥 나눈 거예요, 그냥. 희극인. 뭐 나 만띠니? 만띠?